시편 1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테필라 레다비드. 다윗의 테필라 시입니다. 시므아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시므아 해주십시오. 샤마는 듣다죠. 주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시므아 아도나이. 제데크. 제데크가 의잖아요. Righteousness. 의. 그래서 이것은 just cause라고 했죠. 개역성경에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의를, 제데크를 들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하케시바, 린나티. 예. 하케시바는 카샤브. 이것도 역시 귀를 기울이다, 듣다죠. incline, attend. 그래서 카샤브, 또 샤마, 이거 다 듣다고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또 들어주십시오. 예, 하샤브를 하케시바, 예, 명령형 희필형으로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아, 라나티, 리나티, 나의 우는 소리를. 린나는요, 예, 린나가 울었다. 예, ringing crying, 예, 크게 우는 소리. 나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 아지나, 아지나는 아지안, 아지안은 듣다고요. 또 듣다네요, 그렇죠? 듣다를 들어주십시오. 아지나, 테필라티, 나의 기도를. 그리고 벨로 시페테 미르마. 베로는 베는 역시 전치사고 로는 아니다, 하지 않는, 이런 뜻이겠죠? 시프테 입술들. 예, 시프테는요, 샤파는 입술, 말. 그래서 미르마는요, 미르마는 속이다라는 뜻이고요. deceit, treachery. 예. 그래서 미르마 하지 않는 그 시프테를 미르마 하지 않는, 안는을 로 시프테를 의 기도를, 예, 들어주십시오. 테필라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17장은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네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 샤마, 또 가샤브, 또 아잔. 예, 다 듣고 하나님 정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네요. 2절 볼게요. 미 레파네카. 레파네카는요, 파님은 얼굴인데 당신의 앞에서부터죠. 당신의 앞에 미셰파트는 이거는 이제 심판하다 또 되지만, 이게 변명하다, 예, 판결하다, 예, 저지먼트인데요. 지금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저지먼트는 이제 심판은 저스티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라고 항상 권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가 말하는 빈디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변명, 변명 어린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밀레파네카, 당신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앞에서 예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갈 것입니다. 나갈 것입니다니까, 기도니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에네카,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눈이, 예, 테크제나는 하자는 보다,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예, 테크제나 그것을 살펴 보시옵소서. 메샤르는 똑바르다, 예, upright, 공정하다, 정의롭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예. 미셰파트가 당신의 눈앞에서, 에이네카 앞에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절 바바 바하네타 바하네타 바하는요 테스트하다 이거 재미나다 아, 이 바하는요 이게 처음 찾아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한테 동생을 이거 맡겨라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진짜 요거 정말 이게 진짠지 가짠지 시장에 가서 물건 살때 이거 진짠지 가짠지 이거 바한 해보겠습니다. 예, 테스트 바한 리피 내 마음을 당신이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카데타 당신이 바카드는 백카드 이게 헤아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넘버 그쵸? 헤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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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벌 헤아려서 심판할 때는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벌 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방문하셨다도 되고 당신이 나한테 주님께서 나에게 라엘라 벌 주셨습니다라는 뜻도 돼요. 라엘라는 라엘은 벌이죠. 라엘라 밤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카드를 하셨다, 페카드를 하셨다, 벌도 야단도 치셨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제라페타니, 제라페타, 짜라프, 짜라프한 리파인, 메탈 스미스 이것도 이게 은을 리파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골드 스미스. 예. 정련하다. 그래서 purge away 그 깨끗 리파인하다. 예. 전부 다 아주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골드 스미스. 그리고 여기서 try로 번역했잖아요. 그쵸? 짜라프를요. 나를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고치고 정결케 할거 정결케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하려서 나를 정련하셨다. 그리고 이게 짜라프가 녹이 있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녹도록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짜라프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말 티메자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말은 nothing이에요. 또는 not 없다. 당신이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발, 티메자, 짜모티, 짜모티. 짜모티는, 짜맘은 이게 마음이에요. 짜맘, 짜맘. 근데 이제 의도하는 마음이에요. 짜맘. consider purpose device. purpose, 목적하다, 결단하다, 계획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맘, 자맘, 자맘을 잡으세요. 자맘, 자모티, 이슨 퍼포즈 나 하려고 했다. 왈, 뭐를? 야 아바르, 피내 입에서 아바르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나는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번역했죠? 이게 3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네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하지 이 아바르 피 하지 않으리라 예, 바를 않으리라라고 짜맘했다. 예, 의도하였다. 예. 밤새 기도를 하고. 이제 나도 이제 범죄 안 하겠습니다.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뭔가 기도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 페울로트는 페울라는 워크 리컴펜스 이것은 이제 일들이 웍스라고 했네요. 일들, 아담, 이 사람이 단수인데요. 여기서는
맨 복수형 같이 해석했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일들에 관하여 위 대바르 말로서 빌 관하여서 말로 비 대바르 셰프테크 당신의 입술이 주의 입술이 아니 내가 샤마르티 내가 샤마르 지켰습니다 또는 살폈습니다 또는 멀리했습니다 또는 간직했습니다 예. 무엇을 아르호트 파리츠 예. 아르호트 파리츠 파괴자의 길들을 내가 여기서 멀리했습니다네요. 그렇죠? Keep away from으로 해석을 했네. 샤마르가 지키는 것도 되고 여기서는 멀리하다, 안 하려고 하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 오라는요, 오라 오라 길로 오라 좁은 길로 오라, 예, 오라 오라. 그래서 이 길이고요. 그이 길을 오라 길을 어떤 길이냐 파리츠 파리츠 파리츠는 강탈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또 파괴하는 사람 얼굴이 바리한 사람 파리츠 그 개혁성경에는 포악한 자의 길을 오라를 내가 파리츠를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샤마르 하겠습니다라고 했네요. 예. 5절요. 넘어갈게요. 5절. 타모흐, 아슈라이. 예. 타모흐는요, 붙들다, 업홀드하다. 타마흐에서 왔고요. 붙들다. 주님께서, 아슈라이, 나의 아샤르를, 이것은 이제, 걸음을 발걸음을 아쉐르네요 아쉐르 아슈 아샤르 예. 아슈르 아슈르 글자가 똑같네요 그렇죠 아슈라이 예수는 아슈 나의 걸음들을 붙드셔서 어디에 왜 마에갈이네요. 근데 아이는 항상 발음을 좀 많이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갈 이렇게 되겠네요. 마갈 또는 마이갈. 마이갈은요. 마이갈은 이것도 좁은 길이네요. 그렇죠? 트랙인데 트렌치 캠프 패스 길들. 길들 패스 캠프 그래서 당신의 길들로 나의 아슈라이를 타모흐 하십시오 타모흐 타마흐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발 안토로 나모투는요 모트는 쉐이크 흔들리다 흔들리다 움직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발 나모트 나모투 하도록 내 발을 아슈라이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네요. 페아마이 페아마이 페아마이는 밤은 뭐 횟수 이런 것도 되고요. 두드리다 횟수 여러 번 하다 뭐두번 하다 뭐몇번 하다 뭐 이런데 이스는 이스는 그냥 두드리는 그발 그래서 발걸음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바 나무투 페아마이 나의 발걸음을 밤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내가 케라티하 내가 가라 내가 콜링합니다 당신께 내가 부릅니다 당신께 카라티 내가 부릅니다 하 당신께 그래서 내가 부릅니다 키는 그러므로 따라서 아네니 당신이 아나 하십니다 아나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듣다죠. listen 하다, hear 하다, answer 하다죠. 그래서 키 다니 다나니 내가 부를 테니까 당신 그때 당신 들으시고 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트는 나타고요. 나타는 구부리다. 구부리다. 이렇게 역시 또 귀를 기울이다. 이 뭐 여기서 하트가 귀를 기울이소서네요. 하트. 이거는 어제 내가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리 나에게 쉬마 들으소서. 인메라티 나의 인메라를 나의 말들을 나의 말들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7절 하펠레는 팔라는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separating 구분하다 나누다 구분하다 구분하여서 원더풀하게 만들다. 예수는 저기 개혁성경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했네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소서. 하펠레 명령형. 하사데카 당신의 헤세드를 헤세드의 그 인애의 사랑을 발라하십시오. 모시아 구원자 야시아는 구원하다죠. 구출하다 구원하다. 모시아는 희필령 사역자.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모시아 되시는 주님이시여. 누구 호심. 하사도 하사는 take refuge 신뢰하다 피난하다. 그래서 호심 피난하는 자 피난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 모시아. 계속 분사형이네요. 미밈 테코메밈. 미밈 테코메밈. 쿰은 일으키시는 자죠. 일으키는 자 일으키시는 자 일으키시는 자. 어떻게 쓰게 됐죠? 잠시만요. 피하는 자, 피하는 자, 일어나는 자들, 일어나는 자들, V, 이게 야민에서 야민이잖아요, 그렇죠? 야민은 오른손이잖아요, 야민. 그래서 비미네카네 발음 읽기는. 그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으키시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자시며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시여. 당신의 헤세드를 파라 하십시오. 그런 뜻이겠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그 헤세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하사하고요. 그리고 주님께로만 일어나고 쿰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